안녕하세요. 역광 신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날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어디 경상도요? 네, 경상남도. 진해. 경상남도 진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한번 뜯어보죠. 예, 그러죠. 아주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이거 후라이드용이고 절단이요. 네. 사리용 후라이드용. 이거 아우 사장님 네 봉지씩이나 보내셨네. 자, 이거는 이거 가지고 셰프님 뭐 할 건가요? 글쎄, 뭐 할까요? 닭도리탕? 어? 볶음탕이라고 하는 거. 네, 볶음탕. 네. 네. 원래 닭도리탕 도리도리해서 이게 일본은 말이라고 닭볶음탕. 닭볶음탕.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왔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 또 셰프님이 오늘 이거 볶음탕 한번 볶음탕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 뭐 볶음탕이야 뭐 기본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죠. 네. 가장 최대한 맛있게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오늘 닭볶음탕이요? 네. 네. 한번 해볼까? 네. 지금 닭볶음탕 해서 이거 엄나물 넣습니다. 자, 지금 한 20분 삶았습니다. 엄나무하고 해서 국물 딱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다롱이하고 아롱이는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구독자분들께서 안 준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우리 이렇게 아주 그릇에다 해서 딱 해서 줘요. 왜냐면 여기서 막 주면 바닥에 있는 흙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근데 이거 또 풀이 다 먹을란가 모르겠네. 아따, 심하다. 근데 물이 좀 없는데 물을 좀 더. 물 줄까요? 네, 물을 주는 건 내가 옆에서 줄게. 물. 저도 약간 보기는 봤는데 물을 조금 많이 넣지 말고 이 정도 넣으라고. 이 정도면 됐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를 잘 늦게 넣는 걸로 하죠. 네. 감자. 아, 그렇지, 감자. 양파, 감자 넣고, 마늘,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 청양고추. 설탕부터 뿌려줄까요? 설탕 뿌려주면. 골고루 여기. 고춧가루. 자, 지금 저 기본적인 저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파하고 남은 건 진간장하고 후추? 네, 후추. 후추하고 넣어야지. 후추는 언제 넣는 거예요? 아, 후추는 이따 이제 끝날 때, 먹을 네. 때쯤, 그때 약간 이제. 네. 이제 국물이 끓어야지. 끓어야지. 넣어놓고. 백종원 씨가 그러던 거만. 저, 싱거우면 더 졸여 먹고, 짜면 물 넣고 먹으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만. 네. 음식 그렇게 한, 그거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던 거만. 나도 그래. 짜면 물도 넣고, 예? 맞아. 싱거우면 더 끓이고, 더 졸이고. 야, 여러분들, 참,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다, 오늘도. 예, 진간장, 한 컵. 좀 있으면 우리, 다롱이도 요리사 되겠어요. 꼭 유튜브 찍으면, 옆에 와서, 아롱이랑 둘이 저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하여튼 뭐 다른 거 찍을 때는 안 오는데 꼭 고기 먹는 거 찍을 때는 꼭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 아롱이 아이고 말썽꾸러기.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양파가 들어가서 그런가 모르지만 물이 줄지가 않네요. 이게 끓으면 물이 줄여야 하는데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나 봐요. 양파가 하기야 다 수분일 거예요. 90%가. 그렇지. 수분이 많아서 그렇게 나오나 봐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닭볶음탕. 원래 이걸 옛날에 닭도리탕이라고 했고. 닭도리탕. 옛날 간판에 보면 닭도리탕, 성닭. 예? 이게 많았잖아요.
변했어요? 네, 맞아. 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바뀌네요. 아, 예, 국물이 다뤄지니까. 맛이 바뀌는구나.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비주얼도 아주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닭볶음탕. 진짜 제 일하다 요리사 되겠습니다. 아, 맛있네. 옛날에 처형이 해줬던 맛이네. 그 맛 나요? 응, 그 맛 나는데. 형이야,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대충 봤지, 옛날 때. 진짜 맛있겠어, 예. 맛있겠네. 그, 진짜 맛있었어. 그때는 닭 도리탕이라고 했어, 예. 어차피 술 한잔 해줘. 아유, 해줘.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 또 술 도둑하면 안 돼. 밥 도둑해야지, 오늘. 오늘? 또 밥 비벼 먹지, 뭐 있다. 그래요. 자, 또 우리. 또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죽는다. 감자를 한번 먹어. 이거 감자 먹어봐. 맛있어, 감자. 없어. 솔직히 뭐. 야, 간이 배가지고. 아, 또. 아, 감자 맛있네. 감자 맛있다니까. 아, 됐어요. 이제. 원래 제일 맛있는 게 날개요. 이거 먹으면 옛날에 바람 난다고 해서 이걸 못 먹게 했는데 맛있어서 그랬다며. 이 맛있긴 맛있지. 근데 이게 등 날개가 왜 맛있는지 알아요? 이게 닭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거기에 지방기가 없대는 거야. 근육만 있고. 그렇지. 그렇구만. 내리 아, 내일 좀 저거야. 내일 남원장이야? 너 남원장이야. 그러면 내일 와요. 넘어와. 넘어가니까 내일 여기서 자고 내일 가면 안 돼요? 같아? 그럼 나 혼자 외롭게 자는 게 다시 자고 가지. 자고 내가 태워 자주고 나 혼자 사 갖고 와서. 그 혼자 해 먹으려고? 그러네 또. 아유, 맛없는 것만 남았네. 뻑뻑살만 남았지? 응. 아, 나 근데 감자가 맛있대, 이거. 나 감자가 낫겠네. 이야, 이렇게 많이 먹었어, 둘이. 감자 맛이야, 감자. 감자, 응. 소주는 각 1병씩 했습니다. 우리 동서랑 만나면 별명이 각 1병이잖아. 아, 진짜 우리 술을 그 전에 엄청 먹었는데. 동서랑 식당 가도 그러잖아, 우리. 아줌마, 두 병 주세요. 근데. 딱 한 병씩 놓고 자기가 따로 먹는 거야. 아, 이거. 그거 보고 지부지처라고 하는 거요. 지가 부어서 지가 먹는다. 이게 뻑뻑살만 남았고, 뭐. 아니, 근데 맛있어. 그거 드셔봐. 맛있어. 아, 그 짜는 게. 보이죠? 이만큼 남았어요. 아우. 기차를 왜 이렇게 뜨거? 저건 통일이죠? 예. 네.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오죠. 통일은 없어졌지. 저 무궁화도 없어진다고 그랬던데. 그래요? 하긴 요즘에 다 그냥 개인차 다 갖고 다녀가지고. 그 KTX 얼마나 빨라. 그게 말이죠. 나도 한 두 번 타고 수원 한번 가봤는데. 너는 아, 좋더라고. 채용하고 부산에서 저기 오는데 진짜 날러가네, 날러가. 금방 다 왔대야. 그럼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5분 걸리는 거 봐. 25분. 승용차로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25분. 아, 걸리는. GTX? 응. GTX. GTX요? 몰라, 그냥 엄청 빨리 가더라고. 아유. SRT. 어? XRT야? SRT. 그러니까 XRT. 국제분 웃어주세요. GTX래요. SRT. 또 먹어요? 우리가 뭐 다 먹어야지 뭐. 아니 먹어야지. 불끄라고니까? 예. 안 불끄라고 그만. 아, 둘이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그런데 늦게 해놓고 앉아 해놓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보면 없어 금방. 야, 두 마리 다 먹은겨? 야, 아롱이는 자는 거 봐, 세봐 정석체. 세상 편한 놈이야, 네가. 아, 맞아, 맞아. 아유, 저거 아주. 아이고, 좋아. 재밌어. 아니, 엄청 개구진데도 귀여워, 애가. 어, 귀여워. 이게 이게 또가 저 뭐 화물 화물차. 아, 화물차 오늘 종류별로 다 가는구만. KTX 가더니. 감독,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 화요일. 예, KTX 가더니 우궁화호 가더니 화물 열차가 가네. 좀 있어 비행기가 또. 자주가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솔직히 먹는 내내 제 아내 생각나네요. 옛날 닭도리탕을 그렇게 맛있게 했는데요. 근데 오늘 동서가 또 와서 이렇게 같이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 재밌게 사시고요. 즐기면서 사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도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뭐 어차피 유튜브로 시작했으니까 해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죠? 재밌고 음식도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걸 우리는 하자고. 아이고 막 그냥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해 먹겠어?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자 동서 구독자분이 모자 반드시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뒷선수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쓰라고 구독자분이 그러다가 그래서 곧 직접 전화로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 모자 좀 반드시 이렇게 쓰고. 왜냐면 둘이 머리 수신 그건 내가 말씀 빨리 뭐냐면 아유 이거 지금 새벽 먹으니까 말이 많아서 엔딩인데 이렇게 오래 이 모자를 둘러 쓴 게 뭐냐면 이제 캄캄해서 이제 햇빛이 다 넘어가고 선선하니까 시원해서 이걸 모자를 둘러쓰고 땀방울이 이게 흘러서 흘러지 말라고 이게 둘러쓰는 거야 이게. 근데 아까 둘러썼어야 하는데 지금 뭐 흘렀잖아. 새벽 먹다 보니까 아니 술은 뭐 3병이고 4병이고 뭐 술은 제가 술에 좀 강한 편이에요. 월강에 안 먹자 얘. 저도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유튜브 했다고 또 먹방 하다 보면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안 그래? 친구끼 땡기는데. 자, 인사하시죠. 아예 엔딩이 지금 더 길어.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게 이게 오물이. 아예 안 찍어주니까 이거 그냥 진짜 이거. 술도둑이었구만 오늘은. 야, 아우 진짜 술도둑이었. 진짜 내가 했어도 진짜 맛있네. 맛있네. 인사했어요? 응. 와, 아이고, 아이고.